네,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만기일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뒷단을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뉴욕장 마감부터 볼게요. 전날과는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. 나스닥만 하락을 했고 이슈를 좀 볼까요?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, 네.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입찰, 그 다음에 미 하원의 1.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통과. 이 세 가지가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.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. 그 전에 먼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나스닥은 1.6% 넘게 네.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줄줄줄 흘러내렸고,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고요. S&P 500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출발한 이후에 큰 변화 없다가 좀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한 이후에 막판에 좀 매물이 나왔고, 다우지수는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. 그러다가 장 막판에 좀 이제 밀렸고요. 근데 약간 좀 다르죠. 네. 다우지수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, 다우는 또 사상 최고치. 그게 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냐. 장 초반에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. 일단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. 전월 대비 0.4%, 전년 대비로는 1.7% 상승을 해서 예상과 부합됐어요. 그리고 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변동성이 큰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.1%, 전년 대비로는 1.3% 증가에 그쳤어요. 이건 예상을 좀 소폭 하위했고요.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야, 금리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시장 망했어라고 하려고 했는데 물가지표가 잘 나와요. 경고했죠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이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럼 당연히 나스닥 중심의 성장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졌고,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6% 넘게 급등을 했었죠. 네. 어제 20% 올랐다가 오늘도 6% 넘게 상승을 했죠. 근데 이제 자세히 좀 보면 상승을 했던 게 이제 가솔린 가격이 6.4% 급등을 했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에너지 가격이 3.9% 상승을 했고, 물가지수 내에서 전기 요금이 0.2% 하락해서 0.7% 상승으로 바뀌었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기라든지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의류 3개월 연속으로 막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번에는 0.7% 하락을 했어요. 그다음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가격은 계속적으로 0.1% 상승을 하다가 이번에 0.2%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. 대체적으로 물가가 완만했어요. 시장의 우려와 달리. 그러다 보니까 금리 하락하고 나스닥 상승을 하고. 이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금리는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었고요. 또 하나는 그 나스닥이 이제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와 반도체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은행이나 금융주, 에너지 등이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. 네. 이때부터. 왜 그러냐면 10년물 국채 입찰이 좀 있었는데 네. 보니까 응찰률이 2.42배, 그러니까 12개월 평균인데 이거보다 좀 낮아요. 그다음에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제 간접 입찰이었는데 네. 12개월 평균이 61%였는데 56.57%. 이게 물론 보통 이렇게 수요가 낮기 때문에 금리는 상승 요인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폭을 좀 소폭 줄이는 정도에 그쳤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 7년물 국채 입찰에서 완전히 네. 망가졌었잖아요. 네. 아, 그 정도는 아니구나. 안도가 좀 안도 심리가 좀 유입이 된 거죠. 거기다가 또 하나가 그 1.9조 달러 규모의 하원에서의 통과. 네. 보통 이제 하원에서 이게 규모가 통과되고 이제 금요일 날 바이든이 이제 서명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국채 금리 상승 요인이잖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금융주, 산업재, 에너지 등이 강세를 보이는 어제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좀 하락으로 소폭 마감을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면서 입찰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을 좀 더 확대하면서 관련된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인 게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시간 외의 흐름에서 네. 좀 봐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좀 있는데 먼저 테슬라. 네. 테슬라는 6% 상승을 하다가 마이너스 3% 빠졌다가
-0.82%로 하락을 했지만 장 마감 후에 일부에서 이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시간 외로 한 1% 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0.42% 차익매물 좀 나오죠. 네. 근데 이게 테슬라는 좀 잘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경쟁이 점차 이제 심화되고 그다음에 그 GM이나 포드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 곧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고 올해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모델이 한 15개 정도 나왔다라면 올해 60개가 넘게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GM 포드라든지 뭐 이런 쪽이거든요. 그러니까 테슬라하고의 경쟁에서 테슬라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죠. 그렇게 되면 또 하나가 그 탄소 배출권. 그 걔네들은 이제 더 이상 테슬라부터 살 필요가 없죠. 그렇죠. 자기네들도 세이브가 되니까. 그렇죠.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기관 투자가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오라클. 어제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었는데 -6% 빠지고 있죠. 잘 나왔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 발표에 의해서 좀 6%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. 오라클 같은 경우. 그다음에 이 클라우데라.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관련된 건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. -10%. 그다음에 AMC 엔터. 이게 이제 영화관 그거잖아요. 지난번에 게임스탑과 관련돼 가지고 또 있었고. 근데 이제 이게 7%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. 이게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뭐가 있냐면 잘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도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향후 기대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불확실성이 나오면 매물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고요. 실적이 나쁘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밀리는.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관련된 실적들이 별로 그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여전히 이제 상승을 출발할 것으로는 예상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물 처리는 불가피하다. 어제 이어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물처리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그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잖아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. 그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그 전날 갑자기 시장이 급등락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그 동시효과 때는 이게 그 선물옵션 만기일 때는 동시효과 때 가끔씩 이제 크게 움직일 뿐이지 큰 변화는 그게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이번 달은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급 주체를 또 놓고 봤을 때 외국인, 개인,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에서 거의 뭐 50% 정도를 차지하는 뭐 한 40%인가 50%인가를 차지하는 게 금융 투자거든요. 근데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.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200 미니 선물. 네. 이게 호가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시장 조성을 하고 있었거든요. 보통 그렇게 돼버리면 이걸 해지를 해야 돼요. 그 규모 자체가 매일매일 나오는 게 좀 커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시장 조성이 끝나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이제 본격적 시작인데 끝나게 되면 금융 투자의 그 매수 매도의 규모 자체가 일각에서는 반절로 준다고 얘기해요. 이게 그만큼 좀 문제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. 이제 시장 조성이 없으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헤지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대부분 다 청산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.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태에서 그 금융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게 수급이 좀 크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완만하게 좀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다라면 이제는 이 외국인에 의한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이 웹더도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현물을 이제 흔드는 이 웹더도 현상이 원래부터 있어 왔는데 이게 더 심화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요. 또 하나는 외국인과 이제 개인 간의 싸움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. 기관들이 어차피 지금 현재 큰 의미는 없고 연기금 등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투신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펀드, 공모펀드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인데 이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금융 투자가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을 좀 잡아왔다라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매매 전체에서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면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. 이거는 기본적으로
그 지수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과거처럼 뭐 한 0.5%에서 만약에 왔다 갔다 했다라면 이제는 뭐 1% 정도의 등락을 좀 하는, 하긴 요즘에는 좀 더 컸죠. 예, 그 영향도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자체는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펀더멘탈로 가야 돼요, 이제는.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결국은 모든 게 다 평균으로 회귀를 하지만 그 평균이라는 건 기업 가치거든요. 네. 기업 가치 쪽으로 그 회귀를 하는 그런 과정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도가 변화하게 되면은 그 제도에 이제 그 맞춰나가는 그렇죠. 그런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뭐 그 빠른 시간 내에 시장 다시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그렇죠. 보여지고 미니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틱 자체가 좀 되게 그 틱 밸류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. 제가 볼 때는 뭐 그 호가호박이 많았을 것 같지 않아요. 근데 지금 현재 예상은 금융투자 전체 거래에서 한 반절 정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게 미니 선물 같은 경우는 진짜 코스피 200 선물에 비해서 이게 촘촘하고 매달 이제 있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청산이 된 걸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 자체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청산 가능한 해지 선물량은 그건 모르죠 아무도. 왜냐하면 해지 그 계산하는 방식들이 각 기관마다 다 달라요. 그래서 네. 그거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느냐? 별들에게 물어봐. 어쨌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오늘은 연결해 볼까요? 네. 근데 이제 그게 꼭 매도 물량뿐만 아니라 매수 물량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지수가 뭐 큰 폭의 조정을 본다라기보다는 위아래로 그냥 흔들리는 변동성. 예,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. 미국이 이제 일단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매수는 관심은 좀 계속적으로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 중국이 계속 툭툭 네.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참 그러네요.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승했다가 결국 중국 때문에 빠진 건데 중국 자기네들도 올랐다가 좀 상승분을 좀 축소하면서 네.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일단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물가 지표도 있었지만 그 중국 정부 당국이 은행들한테 벌금을 내렸어요. 근데 무슨 벌금이냐?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투기성 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는 대출.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투기. 부동산도 큰 문제겠죠. 부동산 투기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쪽에 대한 자금을 좀 했던 은행들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뭐 대규모로 이제 벌금을 좀 내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정도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은행들이 그 관련된 대출들을 회수하고 있다. 이 내용들이 나와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인민은행이 유동성 흡수해서 이제는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흡수로 실질적으로 보면 어제 발표된 걸 보면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에 그 은행들의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? 3조 몇천억 위안에서 1조 몇천억 위안으로 좀 줄거든요. 네. 예,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동성 흡수와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그 이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쪽에서 금융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그렇죠. 우리가 외환위기 때 당했던 것들을 자기네들 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버블을 가급적이면 억제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. 잘못하면 그냥 껍데기 확 벗깁니다. 네. 방법이 없는 거죠. 예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이어서 나눠봤어요. 키움 모닝노트 서상향 팀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% 할인,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.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